지금 이 나라가 뒤숭숭하고 또 우리 사회가 지금 뭔가가 이렇게 혼잡하는 이런 한 환경이 우리한테 주어질 때 우리는 뭔가 잡을 데가 있어야 돼. 이게 정법입니다. 우리 시간이 조금 나면 다른 걸 이야기하기 전에 이 정법으로 갖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스승님한테는 지금 이 정법을 이 답을 끌어내는 것이고 끌어내면 끌어낸 걸 갖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회에 이걸 어떻게 쓸 것이며 어떻게 정리해가지고 쓸 것이며 어떤 식으로 이걸 운용해 나갈 것인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지식인들이 하는 거지. 이 사람은 법을 쏟아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법주기 때문에 뭐든지 물으면 이 자연의 법칙으로 끌어내면 쏟아내고 있는 건데, 이거를 누가 만져서 잘 쓰느냐? 이걸 잘 활용을 하느냐? 여기에 이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가 달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에 앞장을 서는, 그렇게 된다면 시간이 오래 가지 않아서 빠른 시간에 우리 할 일들이 다 나옵니다. 어차피 이 비대면 시대에 요때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해서 이 정리를 해놓으면 코로나 끝나면 우리가 이 사회 필드에 뛰어야 된다는 거지. 뛸수 있는 환경을 빨리 만들어야 돼.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노력 허락해놓고 나는 뒷짐지고 안 있어요. 노력하는 사람한테 에너지를 쏟아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죠. 같이 노력을 하고 정법 가족들이 이 세상에 지금 이제 드러날 때가 돼 갑니다. 우리 젊은이들부터 먼저 같이 앞장을 서서 그런 거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연세 드신 우리 그 정법 가족님들은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나서느냐 따라 갖고 뒤에 후원도 대주고 뒤에 힘도 대주고 이런 일을 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지금 정리를 좀해 나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이렇게 답답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요때는 우리한테 내면을 갖추고 공부하라고 주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 코로나 안 걸립니다. 바르게 노력하는 사람한테 바이러스 절대 안 들어오는 이 바이러스다 이 말이죠. 엉뚱한 짓을 하면 그냥 한 놈이 쏙 와요. 그래 골치 아파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뭔가를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늘이 스스로 돕습니다. 힘내고 이 스승님 백 장난 아니니까, 스승님 백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내고 용기 내고 희망을 갖고 우리 준비하자.